안녕하세요, 우리 마쌤입니다. 오늘도 나 혼자 육아하는 아빠는 바쁩니다. 이렇게 체리와 함께 호박밭에 놀러가고 예쁜 사진도 찍어주고 돼지 농장에도 데려가는데요. 안녕하세요. 귀엽지? 그래도 꾸미기 솜씨의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어머없는 티를 감출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마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돼요. 마님이 보내준 영상을 열심히 보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렇게 완성한 체리 머리 처음 묶어줬는데 어때요? 나름 솜씨 좋게 잘 묶었죠? 야, 머리 묶으니까 우리 체리 인물 난다, 그쵸? 마님도 잘했다고 인정해줬답니다. 이날은 마님 만나기 이틀 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지구 반대편 마님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마님은 많은 분들에게 이왕 이렇게 된 고 자유부인이 돼서 친정 식구랑 시간을 보내라는 댓글을 많이 받았는데요. 마님이 그렇게 찾은 곳은 아름다운 동해바다, 멋진 경치를 감상하며 한국 카페에서 엄청 맛있는 빵을 실컷 먹었대요. 친정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요. 사실 장모님도 홀몸으로 돌아온 마님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었어요. 우리 딸이 마음 아픈 걸 보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국제 결혼 괜히 시켰나 잠깐 후회한 적도 있어요. 아이, 어머님, 그건 좀 편집하는 사위 마음 지저칩니다. 아니, 비행기 타고 뭐 나라 보내는 게 싫다 이거지. 서울 한국에 있으면 10시간 걸려도 엄마 운전해가 갈 수 있는데 미국은 텍사스는 너무 멀어서 엄마가 가보고 싶을 때 못 가는 그 때문에 국제결혼 괜히 시켰더니. 참, 우리 장모님 빨리 텍사스로 오셔야겠습니다. 예쁜 체리를 데리고 가버린 이웃 사위를 따끔하게 혼내주려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미국 오시겠다고 제 제구로 영어를 열심히 배우시는데요. 이렇게 모든 무장마다 QR코드가 있어서 장인어른도 직접 찍어보고 들어보시느라 바쁘답니다. Close to my heart. My heart. Close to me, please. My heart. 너무 귀엽다. Please. 그렇게 다가온 캐나다행 출국길, 늦지 않게 서둘러 짐을 챙기는데요. 딸이 안쓰러워서 그런지 무거운 짐까지 챙겨주신 장모님, 결국 KTX역까지 가는 차 안에서 마지막 담소를 나누는데요. 이 영상에는 장모님이 사위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나오는가? 좋아하지. 아니,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나오는가 봐. 그러니까 사위한테도 관심 좀 가져달라. 보통 처갓집 갔다 오면 살이 통통하게 지는데 왕이 애견 너. 올리버가 그렇게 많긴 거기서 혼자 또 애를 보니까. 아니, 맞아. 이제 뭐 팬들은 그걸 상황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올리버쌤 구독자 팬들에게 한마디. 마님이랑 올리버랑 우리 체리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어딜 가든지 팬들이 알아봐주고 체리 예쁘다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욱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엄마 유튜버 할 거다. 아니, 연습했나?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거. 그렇지. 그렇게 웃으면서 잘 도착한 KTX역. 금방 기차가 들어오는데요. 마님은 체리를 곧 만난다는 기대감과 친정 엄마와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에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갔을 때까지 걱정하면 사진 찍어놓고. 알았어. 안녕. 사랑해. 그리고 그런 딸을 멀리 다시 보내는 장모님은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데요.
딸에게 하트를 그리는 얼굴에서 꾹 눌러 담은 눈물이 멀리서도 느껴집니다. 그렇게 다시 도전해보는 마님의 집 돌아가기 프로젝트. 저희가 세운 계획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민국이 느려 그린카드 발급이 3년째 늦어지긴 했지만 마님의 영주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 따라서 이론상 CBP와 직접 마주하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항공사 단계에서 맡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항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캐나다로 가서 국경에 있는 CBP와 접촉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CBP가 봤을 때 마님의 영주권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해당 항공사 직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 직접 헛라인을 통해 CBP에 컨택하셨대요. 그런데 마님이 CBP에게 최종 입국 거부 통보를 당했고 그래서 항공사가 탑승 거부를 한 곳이라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캡처되어 많은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쏟아지는 악플을 보고 저희도 많이 놀랐고 많이 헷갈렸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리고 미리 저희도 알고 있었더라면 절대 캐나다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캐나다 국경이든 멕시코 국경이든 어디서든 CBP가 거절할 테니까요. 아무튼 마님은 캐나다 관광비자를 받았고 문제없이 캐나다행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캐나다행 비행기를 타는 곳에는 순조로웠어요. 시작이 좋은 느낌에 마님은 아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권을 들어보이는데요. 같은 날 지구 반대편 새벽 3시 그렇게 왕자와 공주와 인사하고 캐나다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혼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혹시나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체리는 로이 여사에게 맡겼어요. 우리가 계획한 것이 잘 진행될까? 자꾸만 긴장되는데요. 그렇게 공항에 혼자 들어오니까 기분이 이상해지는데요. 지금 공항 안에 있어요. 아, 솔직히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저번에 공항에 있었을 때 되게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마님이랑 일하고 많이 울고 지리도 울고 되게 좀 끔찍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들어왔을 때 갑자기 그 생각하게 됐어요. 아, 근데 이번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실히 마님을 만날 테니까. 지금쯤 마님은 어디 있을까? 핸드폰 앱으로 마님이 탄 비행기 위치를 확인해보는데요. 53분 전에 출발해서 지금 일본을 지나가고 있군요. 마님아 기다려. 나도 곧 비행기 타고 갈게. 그렇게 제가 탄 비행기도 출발합니다. 캐나다에서 무사히 만나기를, 큰 문제 없이 꼭 재회할 수 있기를 비행시간 내내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5시간 지나 저도 드디어 캐나다 밴쿠버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제가 탄 비행기는 마님보다 30분 일찍 도착할 예정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거의 동시에 들어온 비행기. 이러면 상황이 더 수월하게 풀리긴 한데요. 마님과 제가 만나서 같이 캐나다 입국 심사를 거치면 아무래도 상황 설명이 좀 더 쉬울 테니까요. I gotta go really fast, man. So, see you.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급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근데 보인다. 마님 비행기 보인다. 빨리 가야 돼. 빨리 보고 싶어요. 결국 마님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혹시나 길을 잘못 찾을까 서둘러 입국 심사대를 잤는데요. 키오스크 등록을 마치고 받았어요. 이제 보니까 와이프는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I was looking for my wife. She's somewhere in here. 방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원래 여기 계속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나저나 마님 어디 있는 거야? 같은 시간 비행기에서 내린 마님도 당연히 입국 심사대로 향하게 되는데요. 마님은 제가 비슷한 시간에 도착한지 몰라서 혼자 입국 심사를 해야 하는 줄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키오스크로 향하고 등록하는데요. 저기 있다! 마님! 멀리서 저는 그 모습을 발견했죠. 혼자 키오스크에서 열심히 마님. 나를 보면 얼마나 반가워할까? 깜짝 놀라킬 줄 마음에 너무 신났는데요. 그렇게 성큼성큼 마님 뒤로 다가가서는 그렇게 가슴 찢어지는 이별한 이후에 드디어 재회한 마님. 반가운 마음에 약속이라도 한 듯 뜨거운 포옹을 하는데요. 기다렸어 여기서? 아니 그럼 비행기 똑같은 시간에 도착해서 어 진짜? 똑같이 하루 뒤에 갑자기 대한항공 나타난 거야. 하루 뒤에 있었어. 비행기에 빨리 이거 빨리 해. 그렇게 마님도 키오스크 등록을 마치고 이제 캐나다 입국 심사관을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저를 만난 건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마님이 이렇게 계속 환하게 웃는 것을 보면요. 아무튼 2단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마님이 관광비자로 들어온 거니까 관광하러 온 척 해야 할까? 아니면 정말 사실대로 다 말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보니까 관광하는 척 하려고 왕복 비행기 티켓도 끊고 호텔도 예약했더라고요. 하지만 진실이 항상 최고잖아요. 저희는 거짓말을 피하고 그냥 당당하게 사실대로 말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리고 솔직함의 결과는? 자, 통과했습니다. 기분 어때? 진짜 따졌어. 자세하게 따졌어요. 진짜 따졌어. 눈빛 엄청 막. 봤어? 대박. 막 내 영혼까지 보고 있었던 것 같아. 왜 딸 없냐고. 딸. 할머니랑 같이 있지. 왜 너 여기까지 데려와. 저희가 체리를 텍사스 놔두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수상해 보였나 봐요. 저희가 딸도 없는데. 근데 마지막에 여자가 너무 그냥 복잡한 것 같아서 그냥 그래 그냥 가. 아, 제 눈빛 봤어. 제발 우리 딸 보게 해주세요. 자, 이제 무사히 캐나다에 입국했으니까 이제 미국 입국만 하면 되겠죠? 바로 공항을 빠져나와 국경으로 향하는 택시를 탑니다. 목적지가 국경이라서 그런지 우버는 잡기 힘들었습니다. Very kind. No, sir. Just to the border and we will walk to the office. Because I never bring the office. I really appreciate it. Thank you for waiting. We're in a strange situation. So 밴쿠버 공항에서 국경까지는 45km쯤인데요. 여기까지 성공한 기운으로 마무리까지 잘 해야 하는데요. 걱정하고 계실 한국 부모님께 먼저 연락을 드리고요. 나 봤을 때 어땠어? 바로 알아봤어? 바로 알아봤지. 뭐 달라도? 그냥 뭔가 머리 스타일 뭔가 뭐 했어? 아니. 깜꼬바로 아, 나는 그 옛날 많이 못 써. 생각나. 아, 데이트 갑자기. 갑자기 머리. 아, 데이트 죽겠는. 아, 그거야. 풀머리 너무 오랜만이야. 아, 맞아. 그래서 뭐지? 이거 키 커진 것 같아. 아, 그래? 키 커진 것 같아. 오랜만에 나누는 마님과의 담소와 함께 그렇게 국경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점점 국경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표지판이 알려줍니다. 오케이. Okay. Yes, sir. 미안하지만 국경 사무소 가까이는 못 간다는 택시 기사 아저씨. 좀 떨어진 곳에서 내려주신다는데요.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택시비는 1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얼마나 춥고 바람이 강한지 챙겨온 재킷을 챙겨 입고 마님도 재킷을 입힙니다. 생각보다 국경은 굉장히 휑한 느낌 드는데요. 걸어서 국경을 건너는 사람이 정말 없는지 길 위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국경사무소 앞에서는 길이 애매해져서 헷갈리기도 했는데요. 캐나다 국기를 지나 바로 앞에 보이는 미국 성조기. 네, 이제 진짜 국경을 건너게 되네요. 가까이서 보는 Border Crossing Station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리로 가는 것이 맞나 긴가민가 하며 가보는데요. 결국 저희가 가는 방법이 맞았어요. 안내판을 지나
정말로 CBP를 직접 만나러 갑니다. 제발 문제가 없기를, 마님과 체리가 제외할 수 있기를. Hello. Hi, my name is Oliver Grant. Hello, Oliver Grant. This is my wife's passport. She's a Korean citizen. Yes, sir. Today she came from Korea and I came from Texas today. So you just came back to Korea? Yeah. Can I explain why that happened? Yeah. We flew to Korea with our daughter to meet her family and hang out there. And on October 17th, we were supposed to come back to the U.S. She finds out that the extension letter that came with her green card, I have all her extension letters. She got an 18-month one and a 24-month one. And Lines employee was like, this is expired, she cannot get on the plane. So it was either wait until December for her to get an appointment with the U.S. Embassy in Korea or get her to a U.S. border, whether Canada or Mexico. Where's your daughter? My daughter's in Texas with my mother. Do you have... And I do have the... Yes, sir, I do have those extension letters. We run a YouTube channel. We write books. He does illustrations. Really good. Wow. 영상에서 담지 못했지만 마님은 통과하자마자 긴장이 풀리면서 울음을 터뜨렸고, 국경 경찰은 굉장히 미안해했어요. 당연히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가볍게 장난친 거였다고요. 여러분! 통과했어요! 통과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떡하죠? 국경을 막상 통과하는 아니 어디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막막한 상황. 그때 많이 미운 게 신경이 쓰이셨는지 밖으로 마중 나오신 CBP 경찰. I'll walk you guys. 이렇게 바래다 주다 말은 영어로 그냥 walk 단어를 쓰면 되는데요. So just go on the sidewalk right here. And then you go across, you see the duty free. You're going to contact a red cab. They're like the only cab company that comes out here. And they can take you to Bellingham. And then from Bellingham, you guys can either take a cab or cheapest route would be Bel Air. It's a shuttle company. Bel Air, yeah. And it's like 4 or 5 times a day that they go straight to Seattle. And then you guys can fly out. Okay. All right. Appreciate it. Yeah, again. Thank you, sir. Yeah, you're welcome. Thank you. Bye. Bye. 자, 이렇게 CBP 경찰이 알려준 대로 무단 횡단을 하며 미국에 입국하기 성공입니다. CBP와 컨택하니 바로 1분 만에 입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최종 입국 거절 기록이나 큰 벌금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저희와 같은 방법을 쓰는 일이 없도록 애초부터 서류를 잘 확인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쉽고 빠르고 옳은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친구는 바로 새벽꽃 남미입니다. 태어난 지 두 달 보름이 되었는데요. 이 아이는 보름입니다. 추석 대보름에 태어나서 보름이고요. 잘 땐 순한데 놀 때는 개구쟁이고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몽어입니다. 하얀 백구이고 남자아이입니다. 엄청 순딩순딩하고 착해요. 이 아이는 월입니다. 여자아이고요. 하얀 백구인데 약간 갈색 기운이 좀 있습니다. 엄청 순딩순딩하고요. 다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가족이 되고 싶다면 꼭 연락주세요. 캐나다, 미국으로 가는 이동봉사도 항상 기다립니다. 오늘의 표현, 바래다 주다. Walk someone. 특히 누구한테 뭐 안내를 해주거나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The officer walked us to the exit. The officer walked us to the exit. I'll walk you to your car since it's late. I'll walk you to your car since it's late. Can you walk me to the bus stop? Can you walk me
to the bus stop. He always walks his girlfriend to her front door. He always walks his girlfriend to her front door.